안녕하세요, 배상호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백수정입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은 우리 수환이 제일 좋은 네. 로케이션 좋은 집에 왔습니다. 네. 예. 물어봐 주세요. 궁금한 거. 일단 가격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. 예, 가격은 54만 9천. 54만 9천. 네. 타운하우스. 네. 예. 근데 타운하우스지만 사이즈가 네. 웬만한 하우스보다 커요. 네. 2,800 스쿼트피트예요. 예. 그래서 지하실도 방. Anyway, 방 같은 거 두 개, 화장실. 네. 그 다음에 1층에 네. 또 방이 있어요. 게스트 베드룸이 있고, 네. 풀 베드가 있고, 다닝도 있고, 네. 아, 그 다음에 2층에도 마스터와 방 두 개가 더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집을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그렇죠. 네. 이제 이 지역은 놀 수 기능이에요. 85랑 굉장히 가깝고, 로케이션은 정말 수환이, 뭐, 아시랑 여기서 뭐 5분 거리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모닝뷰가 레이니어예요. 네. 일부 새로 생긴 데가. 네. 여기는 굉장히 제일 밑 사우스에 있는 놀스기넷 하이스쿨. 네. 하웨이랑 가깝고 네. 에시말트도 바로 있고 뒤쪽에는 그렇죠. 아시가 있고 또 이게 마틴 팜 그 트레일 코스가 있어요. 네. 걷는 데가 네. like 3마일, 2마일, 뭐 8마일 맞아. 그래서 여기가 공원 있는 지역이에요. 네. 보통 요즘 하우스들이 2,400, 2,600 네. 조금 뭐 조금 근데 빌리보낫 이거 2,800 스쿼트피트이고 D가 프라이빗해요. 네. 그리고 덱도 아주 커요. 오버사이즈 네. 덱이고 그래서 소개하고 싶었어요. 네. 가격이 마지막 얼마나 54만 9천 55만 불이네 거의. 그렇죠. 네. 근데 이 놀스기넷 이쪽 사우스로 이 정도 가격대는 찾기 힘들죠. 예, 그리고 그렇죠. 이 사이즈가 없죠. 네. 그러니까 집 사기는 이 가격대 가지신 분들이 집은 이 가격대로 너무 오래된 집들이야. 예, 보통 한 45에서 이게 몇 년생 집이에요? 이게 3년밖에 안 됐죠. 아, 진짜? 예. 그래서 근데 사이즈는 또 커. 네. 그러니까 헌집 골치 아프게 막 고칠 건 많은 집보다 네. 뭐 로케이션도 좋고 학교도 좋고 사이즈 좋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. 네. 근데 이제 이 집은 이제 N 유닛이 아니니까 살짝 어두운 느낌이 네.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이 동네 N 유닛이 57만 9천에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 케이스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요즘은 캔라이트 네. 스팟라이트들이 LED로 전기세도 안 나오고 올데일롱 켜놔도 밝고 열도 안 나고 하니까 네. 좀 그걸 엑스트라로 지금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. 패밀리 룸에 네. 그렇게 한다면 단점이 다 보완이 되죠. 네. 그래서 저는 집을 소개할 때 네. 반드시 나쁜 점을 얘기합니다. 네. 이제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네. 뭘 그냥 이렇게 얼떨결에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런 거는 어두우면 불을 누르면 돼. 네, 그렇죠. 근데 이렇게 잘못된 뭔가가 있을 때는 사고 난 다음에 후회해도 고칠 수도 없고 맞아요. 하지만 이제 이런 심플한 것들은요 아주 돈도 얼마 안 들고 고칠 수 있고 좋아서 네. 제가 가볍게 설명해 드렸습니다. 네.